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입니다. 부산점이에요. 오늘은 올러브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색깔은 저희가 총 젤이 이제 10가지 젤이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병도 정말 되게 이쁘게 만들어졌죠. 네. 요거랑 이제 그 다음 우리 글리터 파우더 얘가 같이 가요. 글리터 파우더도 10개, 그래서 총 20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네, 동영상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제가 올려드려야 되니까 얘가 글리터 파우더랑 이 젤을 어떻게 소환을 해서 쓰면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 베이스 젤인 필수 굿을 한번 도포를 해주시고요. 우리 베이스 젤 그냥 필수 굿은 지금 필름도 잘 붙고 그리고 또 되게 질긴 아이잖아요. 정말 휘청휘청해도 얘가 거기에 유연성을 모두 다 따라다니는 그런 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큐어 시간도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절대로 뭐 LED 램프에 가까이에서 사용을 하신다거나 약간의 햇빛, 그 다음에 우리 LED 조명이 너무너무 강한 곳에 오랫동안 아니면 잠깐이라도 노출이 되면 얘가 붓이 상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올럽 이거 사용하기 정말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글리터 파우더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골드 글리터 파우더예요. 얘가 입자가 정말 많이 미세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그냥 손님 손톱에도 맨손톱 그냥 맨손톱에다가 요렇게 올려서 발라주세요. 미경화에다가 지금 젤을 발라놓고 미경화죠. 큐어를 잠깐 했죠. 잠깐 하고 이렇게 미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 펄을 이렇게 올리면 얘가 되게 고와서 밀려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콕콕콕콕 찍혀요. 그러면 거의 커버가 되듯. 나는 이렇게 약간 투명한 느낌이 나는 것 자체가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밑에 색깔을 하나 깔아주시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 거의 다 이렇게 메워지는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미경화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 아 나는 여기에다가 핑크도 약간 가미하고 싶어 그러시면은 여기에 핑크랑 골드를 같이 섞어가면서 여기에다 가미를 하셨어도 됐죠. 지금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려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골드 글리터가 되게 많은 상태니까 핑크가 더 많이 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요만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골드 글리터를 먼저 깔아주고 그러고 나서 위에다가 바로 2번 웨딩 골드를 발라주시면 골드 글리터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자잘자잘한 그 펄과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두꺼운 펄이 같이 혼합이 돼서 이렇게 톡톡 놓듯이 해도 돼요. 얘는 자체적으로 레벨링이 되거든요. 셀프 레벨링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굳이 밑에다가 색깔을 깔지 않아도 그 밑에 있는 고운 펄과 위에 그 큰 글리터들이 이렇게 섞여서 얘네들이 빛을 발해요. 자,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자,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베이스는 발랐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골드 글리터를 먼저 발라요. 그러면 당연히 두꺼운 펄이니까 옆에 살짝살짝 비죠? 상관없어요. 자, 얇게 발랐다고 쳤을 때, 자, 요렇게 골드 글리터가 보여요. 자, 그런 다음 큐어를 하고 나오면 얘를 한 방울 이렇게 떠서 파우더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묻혀주세요. 두 가지를 같이 그래서 놓고 얘를 같이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작은 골드 파우더와 그 핑크 작은 골드 파우더, 참 핑크 고운 파우더가 같이 섞이면서 발리겠죠? 이렇게 하시고 브러쉬 살짝 닦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얘네 둘이는 되게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지금 화면상으로는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선님마다 다 좋아하는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 골드가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 파우더의 입자가 훨씬 더 많이 보여서, 얘는 좀더 화려하고, 얘는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거를 원장님들께서 하고 싶으신 대로, 손님의 취향에 맞춰서, 아트의 느낌에 따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라데이션, 프렌치 모두 가능하겠죠. 프렌치야 뭐 프렌치 바르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큰 골드 파우더를 일단 그라를 해주고. 큐어를 안 해도 얘가 안 흘러내리더라고요. 제가 발을 저희가 이제 위에 3층에서 시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발을 시술을 할때 발을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제 제가 그 시술을 했는데 정말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소국 같은 느낌이 얘한테 있어요. 요렇게 그라데이션을 살짝 밑에다 깔아주고, 골드 파우더를 위에다가 요렇게 톡톡톡톡 그냥 스펀지 찍듯이. 엄청 빨리 손님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퀄리티 자체도 되게 많이 높이고, 이렇게 살짝 위로. 아무래도 그라데이션이니까 뭐 위로 이렇게 브러쉬를 만지는 거는 많이 어렵지는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핑크 글리터를 또 밑에다가 이렇게 놔주고 그래서 그라를 살짝 식혀주고요. 이렇게 만져주면 자체적으로 레벨링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쉬워요. 자, 이렇게 하고 위쪽에만 살짝 더 터치 오발롱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만 더 터치해서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주고 큐어할게요. 자, 그러면 밑에가 조금 남았잖아요, 그죠? 자, 얘는 지금 파우더지만 지금 젤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줬기 때문에 굳이 상관없겠죠. 더 뭐, 젤을 위에다가 엎어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자, 제가 지금 글리터 파우더를 여기다 묻혔어요. 자, 그러면 진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진한 부분 만들어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위로 올라가면서 해주시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라데이션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나는 약간 마젠타 핑크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시면 올럽 3번이 있어요. 3번을 이용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발라주셔도 되고, 뭐 끝쪽에만 발라주셔도 되고. 그러면은 골드랑 섞인 핑크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색깔은 모두 다 활용이 되는데, 지금 저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방법.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기법. 프렌치도 당연히 돼요. 프렌치는 그냥 바르고 바르시면 되는 거니까 많이 어렵지 않은데, 요런 식으로 세 가지를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보시고, 어떠한 기법으로 나는 만들어야겠다라는 거, 이제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손님들한테 샘플해서 보여드리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저는 하드넌 와이프 탑젤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을 하면 앞에는 두께가 있고 위에는 두께가 없잖아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필소 붓으로 이용해서 거기에다 살짝 두께를 주시고 넣어주시면 훨씬 더 예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번부터 해가지고 쭉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만들어 볼 텐데, 제가 앞에 이 영상을 넣은 이유도 이제, 사실 되게 바쁜 분들이 많잖아요. 빨리 아기도 봐야 되고, 뭐, 잠도 자야 되고, 일도 계속 많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앞에다가 지금 요 부분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꼭 연락 주세요. 진짜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그런 글리터랑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고운 게 들어가서 진짜 메꿈 없이 싹다 메워진다는 게 진짜 퀄리티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요펄 색깔하고 얘네들 맞춰가지고 이제 샘플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또 동영상을 보실 분들은 쭉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1번하고 2번은 만들었고, 이제 3번부터 갈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 보여드리면서 샘플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되게 좋은 거죠.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거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서 하는 거니까 훨씬 좋죠. 자, 그러고 얘를 해서 파우더에다가 자, 파우더에 묻혀서 원콧 한 데다가 이제 약간 이게 굵은 펄이 있기 때문에 얇은 펄을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활용 범위를 많이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냥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얇은 펄도 넣고 여기다가 그냥 한 가지 색깔로만 만들면 한 가지 느낌으로만 계속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찍어가지고 잠깐잠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장점이지 않을까요? 진짜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 정말 서상미 이사님이 진짜 감탄스러운데, 이거는 정말 혁신인 것 같아요. 저도 샵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떨 땐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정말 이쁜 걸 뽑아내야 돼요, 손님한텐. 근데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사실 러프젤 같은 경우도 사용 방법만 알면 진짜 무한대로 만들어내잖아요. 그 방법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거지. 사실 방법만 제대로 저한테 정말 배우러 오셔가지고 하시면 진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전 좋겠어요. 이거는 4번 꿈꾸는 노랑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를 저희 샤이니지랑 같이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이뻐요. 샤이니지는 이제 여기다가 그냥 아까 전에 우리 그라데이션 했잖아요. 그라데이션 한 데다가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그라데이션 한 데다가 사용하면 좋죠. 그래서 거기다가 같이 우리 뭐 오팔브릭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여기에 글리터를 찍어서 이건 제 손이 빠른 것보다 정말 그냥 빠르게 시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고와서 그냥 다 누워요. 뭐 오버레이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4번 들어가고요. 저는 막 사실 가식 이런 걸잘 못해요. 그러니까 막안 이쁜데 막 이뻐요 막 이렇게도 못하고 이제 별로 안 필요한데 그거 사셔야 돼요 이렇게도 잘말 못해요. 진짜 그냥 솔직한 성격이에요. 그런 게다 우리 가정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를 할 때도 뭐안 필요하면 안 필요한 것 같다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정말 저랑 거래를 하시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원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이아미를 선택해서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진짜 솔직한 기업이에요. 정말 솔직하게 모든 거를 다 진짜 딱 돈을 막 엄청나게 벌려고, 돈을 당연히 벌어야죠. 돈은 당연히 벌어야 되는 건 맞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려고 막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정말 이걸 샵에서 이렇게 썼을 때 어떠한 다른 제품보다 더 활용도가 높게 쓸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00% 정말 다이아미만 샵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원장님들이, 진짜 많이 또 도움이 되고 계시고, 언제도 막 그러셨거든요. 막 진짜 손톱 너무 많이 떨어지고, 진짜 어떻게 시술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셔서, 이제 필수굿을 그 추천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필수굿 해보시더니, 진짜 손님들 연락 아직 안 온다고, 진짜 신기하다고. 이때까지는 계속 막 연락 오고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필수고 쓰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다고 그렇게도 해주시니까 또 되게 뿌듯하고 그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필수굿을 쓰니까 손톱이 너무 유연해가지고 고정력은 없는데 손톱이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시길래 이제 그런 건 중간에 이제 우리 그 세미하드 그 베이직 실을 써주시던지 아니시면 가지고 있는 하드젤이나 아니면은 클리어젤 있으시면 그거 써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또 괜찮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방법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많이 물어보셔야지 많이 얻어가세요. 저도.